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꿈꾸는 섬을 이어할 텐데, 지난번에 한 거랑 좀 약간 달라진 게 있다면은, 한번 죽었었는데 죽은 게 보기 싫어서 다시 했어요. 그래서 루피가 좀 달라졌습니다. 256루피가 있죠. 뭔가 있네요. 뭔가 이동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나밖에 못 찾아서 제자리로 온 것 같아요. 지금 개라고 해야 되나? 구했고 던전을 돌았으니 데려다 줘야 돼요.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못 내려갈 테니까 내려갈 수 있는. 이쪽으로 길이 있긴 있네요. 근데 마을이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숲으로 가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200루피를 써서 탑을 살 거예요. 처음 얻은 것처럼 나오는데 다시 해서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무데스, 한 번도 죽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뜻입니다. 얘를 집에다가 주면 뽀뽀를 주네요. 전혀 신나지 않아 보이는 일단 루피가 잔뜩 있으니까 안 돼도 되긴 하는데 소라껍질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많이 끝날 때마다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방송용으로 게임하는 거 말고는 전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같이 진행 하고 있습니다. 삽이 200루피, 하트도 200루피. 드디어 폭탄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삽을 사고 폭탄도 살게요. 산에 산 거는 아래 처음에 갔던 던전에 금이가 있던 곳이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서 산 것도 좀 있습니다.
페이가 여기 또 있네. 일단 사고로 뭔가 해야 되는 이벤트가 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가능할까 싶긴 한데 가능보다는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나왔겠죠? 자, 맵을 보면 요 위치. 그리고 이쪽에 보물 상자 하나 더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나갔어요. 죽이고 이쪽에 있는 꼬리도 죽이면은 요 앞에 보물 상자가 나옵니다. 저번에 한 마리만 죽이고 넘어가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폭탄을 써보겠습니다. 소라 껍데기가 나왔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빈방이라고 해야 되나?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 여기도 지나가질 않았었어요. 어차피 그 봉이 부리가 나오는 거라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부리는 던전을 깨기 위해서 힌트를 아이템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힌트를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전체를 다 돌고 싶다 하면 뭐 하셔야죠. 네. 오른쪽 위로 올라오시는 담배에 뭐라고 나오나요? 한번 가볼까요? 낚시터. 지금 낚시터에 가면은 낚시를 할 수 있을까요? 낚싯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은 걸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인데. 세상에. 한쪽 조각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링크도 귀여운데 물고기도 귀엽네요. 이럴 수가. 취향 저격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올라와서 담배의 집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지났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볼까요? 얘기라는 거지만 죽을 때 한 번은 살려주지 살려주는 뭐 그런 건가 봐요. 파바의 숲이라고 들어왔는데 큰일나 왠지 일주일에 담배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쓰레기를 보면 담배는 구덤지기 포지션입니다. 이벤트도 여기서 뭐 땅 파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아직 내용을 못 들었으니 담배 예지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이 위에 담페이의 오두막 신비한 유언이 있습니다 라는데 동굴이 있네요. 이거 보니까 아까 아니지 지난번에 동굴에서 해골이 있어서 못 들었던 못 먹었던 하트 조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고민 상자고요. 지금 못 얻겠네요. 다시 포지션이 약간 애매한데 어차피 보물상자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 잘 쓰고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좀 듭니다. 아까도 그냥 이렇게 밀고 갈 걸 그랬나 봐.
그쪽에 가려면 역시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이쪽 위쪽에 마을이랑 이어지는 것 같은데 위치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네. 위치를 확인했고 단피의 오금막을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녀의 집 같은데. 오두막은 아닌데 일단 들어왔으니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만 하면 부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걸 보니 폭탄을 쓰라는 얘기 같아요. 삽을 한번 쳐볼까요? 거리가 꽤 멀어서 점프는 안 되고 나중에 훅샷을 얻으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옆에 요시로 나왔었고요. 얘도 뭔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없네. 아직 폭탄을 써볼까요? 밀리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오두막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단페를 여기서 만났었는데 단페 오두막 요건 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 네. 처음 보는 거네요. 네. 뭔가 받았던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요걸
해야 다음 던전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 애매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던전 보스가 계속 나오는 신기한 맵이 될 것 같은데. 계단이 있어서 빠꾸먹었나 봅니다. 여기. 스타트 지점이었네요. 길을 막고 있었으니 연결되지 않은 방이 있습니다. 끝에 양쪽 위에 하나
배쯤이면 되지 않을까. 모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전엔 없던 건데 오리지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모험이네요. 이전에 했던 게임 기반으로 되는 건가 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중간 보스인데 귀찮으니 정말 귀찮아요. 열쇠가 없네요. 열쇠를 받았고 이렇게도 한 대씩 때려줘. 그럴 때는 도망갔어요. 피가 50 높이밖에 없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기 와서 보니 보스키가 없네요. 보스 키를 보스방 바로 앞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신선하네요. 세 대만 때리면 이제 보스 마지막 보스 됐습니다. 클리어 선물로 혹샷을 해주면 좋겠는데 패널을 주네요.
보여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못 쓰겠는데. 낚인 느낌입니다. 여기는 왜 다 뚫려 있을까요?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걸 한번 볼게요. 길인 것 같아. 알아. 이쪽에 길이 있었네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엉이가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말만 잔뜩 가지고. 여기가 알이 있는 정상인 것 같아요. 위에서 떨어져서 하는 건가? 이렇게 오면 되겠어요. 어이구. 하트 조각을 하나 더 얻었고. 지금 진행이 안 돼서 다시 나왔습니다. 사람 사는 거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점프해서도 못 넘어가니까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트 조각 하나
아, 넌 뭘로 충분한 모험이었네. 돼지가 힘이 좋네요. 오, 제가 제일 싫어하네. 뭐라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네. 왠지 워프를 할 수 있는 오프홀이 맞았네요. 이쪽도 지나갈 수 없네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수영을 지금 못하니까 물가이드 같은 아이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부에 좀 보면 이쪽에 뭔가 있긴 있어요. 여기도 수영을 못하니까 못 가고. 없이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안에 안 잡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아까 폭탄에 사놨던 게 지금 떠올랐어요. 그럴 수가. 사서 도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탄이 안 먹히네요. 얘는 먹힐까요? 쟤도 안 먹힙니다. 싫어할 수가. 전혀 안 먹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뒤로. 뭔가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딜까요? 일단 하트 조각을 앞에 있으니 먹으러 가겠습니다.
생리병이 나왔습니다. 두지 않아요. 땅만 파도 하트가 나올 것 같은데. 남은 제작도 좀 밀어보고. 밀어봤는데 저기 한 군데 남 밀린 거를 확인했어요. 이게 아까 하트 조각이 있었던 거기 있던 것 같은데 제 방도가 없죠 지금. 샷을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샷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단페이가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몽밭 리차드의 계좌. 도대체 어디서 황금 잎사귀를 얻으라는 건지 얘기 따위가 없네요. 파래성까지 앞으로 10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보이는 집인데 소라꼭대기가 여기서 썼던 것 같네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소라꼭대기 여기 바닥에 뭔가 워프존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어딜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가야 되겠네요. 어디 있을까요? 물 속에 하트 주걱도 보이고 하트를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못 지나가니까 다시 왼쪽으로 여기도 분홍색이랑 못 지나가네요. 돌을 지우면 옵션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진짜 나왔습니다. 지나갈 수 없으니 다시 동굴로. 이러다가 매불 전체를 다 뒤질 것 같아요. 카레성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의미가 있는 저택이라고 해야 되나? 단어를 한번 써볼까요? 길이 생겼습니다. 딴 건 없네. 여기는 벌집이라서 벌이 쏠 것 같은 느낌인데 딱히 그런 건 없네. 이 앞에 금이가 있으니 폭탄. 진짜 맵을 거의 다 도는 느낌이에요. 요정이 나오는 부분이 요정의 샘. 하트는 하트 조각 표지판에다 넣어놨으니 다른 걸로 막혀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결국 집 근처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수학이라고는 하트 조각 많이 얻었죠. 이쪽에는 워프 포인트가 지금 열어놓은 게 없어서 다시 왼쪽 위쪽으로 올라와서 속 위쪽을 가볼게요. 지금 아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돌아볼까 합니다. 들어갔었나요? 공간이 넓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오픈마의 집이라고 써있네요. 몬스터가 잔뜩 있는 집에 사는 괴짜. 편지 를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역시 영국파의 특전은 집안 어질르기와 행패. 자, 다시 깨달고. 위쪽에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루피 말고 던전 열쇠 놔줬으면 하는데. 여기서 주지 않을까. 왜냐면 돌을 안 들면 문 여는 그런 위치였는데 결국 안 주네요. 여기도 종이 조각이 있네. 여기에 하트가 있어요. 하트 쪽. 그나저나 아까 이렇게 올라와서
저기 카트조각 위치를 표시해놨는데 쓸 데가 없네요. 아닌가? 다시 추억. 아, 찾은 위치가 나오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갈 수 없다니. 진짜 링크에 모음. 배트가 없어. 갈 데가 없다니. 이럴 수가. 여기 온 김에 저 하트를 얻고 가겠습니다. 전혀 신비하지 않아요. 신비한 숲이 아니라 그냥 개막이 숲 뭐 이런 느낌. 보니까 여기 윗집에 쌍둥이네 아빠가 인형 뽑아달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집 뒤 꿈의 사당? 이런 게 있네. 난 죽지 않다. 어머. 아까 마녀한테 45 루피였나? 그리고 약품을 몸에다 발랐더니 효과가 있긴 있네. 이번에는 얘를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쥐뿔도 소용이 없네요.
실만 없앴어요. 아, 한 번 더. 폭탄은 다 해서 하면 되니까요. 이런 건가요? 없어질 것 같은데. 게다가 오지도 않네요. 안 되겠어요. 놓고 떨어뜨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 현재로서는 해결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족한 폭탄에 좀 세웠고 화살을 파네요? 900에 980이라니 이래서 전에 화살을 훔쳐서 다신 안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화살을 살 때까지 풀 빼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해변가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볼게요. 이 상황은 어떻게 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는지. 아래 집이 있죠. 낮에도 뭐좀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랬었던 것 같은 느낌이네. 바나나 등 발시 기괴한 동정 그림을 바나나나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는데 바나나는 안 되네. 폭탄을 한번 써볼까요? 되네요.
해안가에서 그리고 아까운 폭탄을 이런 데다 쓰다. 빛나는 걸 보니 아까 반대편까지 왔었나 보네요. 이런 것 집도 함정이 있네요. 일단 980루피를 모아서 아까 꿈의 사당에 길 막던 애들을 싸봐야 되겠어요. 980루피를 언제 모을 수 있을까 걱정해서 되는데 거의 다 가본 느낌인데 참 많이 녹았네요. 아무래도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진도가 전혀 안 나갈 것 같은데 여기도 아까 하트 조각 하나 얻었었고 멍멍이 집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애기 멍멍이가 있습니다. 얘도 뭐 액세서리 내놓으라고 하고 이 게임은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뭐 옆에 있는데 전화로 하려네요. 마을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 바나나를 주는 마로니 탈인? 탈인이 바나나를 먹고 있어요. 아까 그 악어한테 가면 바나나를 주나 봅니다. 아까 좀 주지 왜 안 주고 일을 시키는지.
거지, 낚인 영화. 마리오 아저씨한테 따지러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해변에서 바나나를 받아왔어. 받으러 가봐. 바나나를 줄만한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여기 보낼 텐데. 전화로 할아버지한테 다시. 수상한 곳에 포탄 놀아. 바나나 얘기는 안 해주네요. 도서관에 왔는데 이 책은 얻을 수가 없네요. 달리기 가능해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나나를 어디서 뿌리고 있을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던져줄까요? 코코넛만 먹으면 던져주는데. 또 낚은 것 같습니다. 바나나 주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높이가 999 되는 게 더 빠를 듯 싶네요.
아무리 봐도 쇠공인데 털이 반지르르하다니 믿음이 안 갑니다. 거리니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침대가 아닐까. 야! 할 것도가 아니지. 잘 안 되는데. 요건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는 걸까요? X 안쪽으로 Y 옆으로 이동. 잡나? 왜 안 잡니? 타이밍만 맞으면 딱 칠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사실 저게 뭔지 몰라요. 아이고, 좀 옆으로 간 것 같은데. 재산을 다 터는 느낌인데 루시 인형을 얻어서 갖다 주면 열쇠를 주지 않을까. 사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거기서 떨어질 수가. 부들부들 떠는 게 또 떨어질 것 같네요. 말이 안 되는데. 사기인데요, 사기. 너는 뭐니? 마법의 가루를 신높이 주고 넘었다니. 루시 인형을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잘 갔네요. 그래도 잡긴 했습니다. 이번에도 앞으로 떨어져서 안쪽으로 가겠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인형 뽑기에서 앞으로 나갈 거. 나왔다. 이번에는 하트를 한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걸려서 안 잡혔네요.
어느새 백루피나 쓰고 왔네요. 그리고 저는 좀 말리 뽑은 편이라 믿고 있습니다. 박세사리는 멍멍이가 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멍멍이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쳤을 때 탁탁 소리 나는 게 멍멍이라니. 개가 비랑 바꾸면 바나나랑 바꿀 수 있을 것 같네요. 맵을 한 바퀴 다 들고 와서 인형 뽑기란 건데 이럴 수가. 우연이란 없고 필연인 것 같네요. 뭐 게임이니까 필연 저밖에 없는 거겠죠. 모은다더니 노림을 그냥 먹어버리네. 자, 바나나를 들고 오른쪽 끝에 있는 원숭이한테 가면 아까 요쯤에 원숭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로 가면은 어디지? 원숭이가 성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었나 생각이 안 나지만 일단 왔으니 가보겠습니다. 점프로 세 칸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네요. 너무 무리수였나 봅니다. 루피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화살을 사기에 전쟁을 짓고 있죠. 네, 루피는 남네요. 루피 자리에 그리고 땅 파는 돈 주는 게임이 또 있을까? 여기 땅 파는 수라를 했던 것 같은데 땅을 파는
댓글도 좀 돌아오셨죠. 마을 주민들이 싫어할 땅 파기. 용사의 특권이죠. 배부리기. 워프를 해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원숭이가 보입니다. 길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다리. 몽키 매직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냥 다리만 만들어줬어요. 막대기는 저쪽에 따로 가는 걸 보니 일반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젤다의 전통은 오른쪽 풀 아래 비밀 터널. 여기에서 잎사귀 5장을 찾으면 되는 걸까요? 잎사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죠. 여기 좀 수상하니 나무를 파볼게요. 못단 나무. 이럴 수가. 가 있으니 공격은 안 하네. 도로에 던졌더니 공격하다가 당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죽였던 것 같은데 무한 리필인가요? 리젠드에 있습니다. 몇 개인 것 같지? 한 번
왼쪽에 두 개 더 있습니다. 3개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오, 드디어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네요. 있었던 걸까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폭탄을 던져서 죽이고 보면 왠지 다시 살아있을 것 같네요. 바닥에 금이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탄을 한번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퇴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항아리를 던져서 불을 열어라. 막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직격탄은 못 막아주네요. 아, 5개. 2차대가 열쇠를 주는 것 같네요. 트레이시의 마법이 마음에 들긴 하는데 마법을 한 번 더 받아서 코팅을 할까? 그나저나 리차드네 집이 어디였죠? 여기인가? 아닌데? 여기였나? 일단은 안쪽으로 가볼까요? 여긴 것 같아요. 구멍밭.
이름이 구멍가신 얼굴과 구멍이 엄청 많을 것 같은 다섯 명의 개구리가 변신을 할 것 같습니다. 뭐지? 뭐지? 아, 석상을 밀고 동전을 들라는 뜻이군. 소라. 열쇠는 안 주고. 던전을 돌게 하네요. 죽일 수가 없어서 폭탄을 쓰면 되나? 구멍밭이라더니 진짜 구멍만 잔뜩 있죠. 넘어갈 수 없는 구멍이 있네요. 빠졌습니다. 발 밑에 비밀이 있음. 떨어지라는 얘기인데? 아닌데. 땅을 팔아준 얘기죠? 슬라임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여기가 슬라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다행인 건 바로 옆이라는 거. 고고고 가뜩이나 던전 들어갈 건데 하트를 채우진 못할 망정 쓰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세 번째 던전 앞인데 폭탄을 쓰라는 건가? 폭탄 시알도 안 먹힙니다. 얻어서 좋아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 안 먹혀서 빵을 퍼볼까? 될 리가 없죠. 돌아가는 데가 있나?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고요. 오른쪽에 발판 있는 걸로 보니까 돌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도 못 지나가니 다시 경인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 방 이쪽을 안 갔었네요. 세 번째 던전을 드디어 들어왔고요. 이제 포탄은 다신 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또 살지도. 블랙홀이 이번에 밀어내는 옆에선 터진지 않았고요. 왼쪽은 어차피 못 갔네요. 보물 상자가 페이크였어요. 여기 표시가 있는 게 터틀이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때리면 이동을 하네. 항아리도 도망가는지 봤는데 도망가네. 다가가면 폭탄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보고 있습니다. 폭탄은 다행히 공격이 막히네요.
세지는 느낌. 아이고,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아이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기 가라.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멀리 가네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놓고, 갑니다. 여기다 놓고, 역시나. 실패했습니다. 다시 여기다가 놓고 잡아보면 열쇠가 나오고 떨어지기 전에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방. 위치가 이제 저 대충 좀 놓고 너무 멀어요. 1층에다 놓고 계단을 올라가 버렸습니다. 없어요. 어느새 다 썼네요. 얘도 뭔가 다 죽이면 열쇠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빙고. 일단 폭탄 수급을 될 것 같아요. 하나. 달라붙어서 칼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소의 열매. 왼쪽으로. 폭탄이 없는데 못 죽을 것 같죠? 양 나가겠습니다. 2번 폭탄 두 개가 필요해 보이네요. 탄을 노렸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탄 내놔 이런 느낌이었는데 탄을 주지 않아요.
여기도 화살표. 다행히 눌렀습니다. 폭탄이 없어요. 잘못 봐서 폭탄 3개도 봤는데. 하나. 하나. 개수가 좀 애매하죠. 다시 왔더니 아직도 리젠이 안 돼 있어요. 일단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 뚫어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폭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두 개는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연결돼서 리젠이 안 됐네요.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항아리에 던졌지만 리젠이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얘를 죽이는 건 굴렀으니 위에 던전으로 올라갈게요. 방으로 왔습니다. 하트나 줬으면. 하트가 아니죠, 사실. 탄이나 줬으면. 일단 던전 입구 쪽에 항아리가 많았으니까 거기 다시 가볼까 합니다. 옆방도 안 갔었네요. 여기를 들어서 가시는 데가 많아졌어요. 사실 몇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아예 필요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폭탄을 많이 주고요. 다가갈 수가 없죠. 나갔다 오면은 폭탄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9개가 됐으니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밀어넣고 좀 밀어놓을게요. 왜냐면은 반대쪽으로 가려면은 얘를 좀 얘네 참 그 돌이 길을 막고 있어서. 근데 아 안 밀렸네요. 애매해졌습니다. 갔다가 그러면은 제 자리로 돌아가면 모습이고요. 일단 여기 왼쪽이래. 오른쪽. 네, 이 앵무새 같이 생긴 애를 죽이면 뭔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치가 않아. 여기 폭탄을 하나씩 넣어놓고 먹지를 않네. 폭탄이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끝났습니다. 미리 보면은 폭탄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사실 한 바퀴 돌리면 빨리 떨어지는데. 열쇠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네요. 못 먹는 거고, 이 위쪽으로 가려면,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갔었나요? 폭탄방이네요. 있을 줄 알았는데 나침반이 나왔어요. 열쇠를 좀 넣고 왔네. 두 칸짜리고 여기는 침묵가 한 것 같고 여기도 못 넘어가고 플러그인 한번 밀어볼까요?
가난아. 알 수 있는 게 없는 가난아. 폭탄 두 개. 두 개 갖고 저기가 아기 같은 애들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쪽 방 애들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먹어 있을 때가 제일 좋은데. 여기다가 하나 놓고 가지고 한 마리는 놓쳤네요. 이럴 때 활이 있으면 좋은데. 결국 다시 폭탄을 주스러 입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개 이상 가질 수 있으려나. 아, 그래. 저 올라가면 이렇게 가고. 4개. 다른 머리 좀. 있습니다. 8개. 11개. 다행히 횟수 올라가네요. 16개. 폭탄을 좀 던져서 죽여볼까 했는데 실패했어요. 19개니까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들어왔고요. 한 마리. 밥 먹을 것 같죠?
하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아깝네요. 다시는 그리스가 아이고 왜 더 먹었냐. 그래 안 먹었죠. 이때다 놔줬는데 요정이 나와서 하트를 채워줬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밀어야 될 것 같아요. 오! 페가서스의 신발을 얻었고요. 가능해졌습니다. 열쇠를 의도치 않은 저는 일반 열쇠를 원했는데 일반 열쇠를 안 줬습니다. 얘도 이렇게 공격이 가능해졌고요. 열쇠를 얻었습니다. 일방통행이 문이죠. 한 10개 셋. 50 루피 450 루피가 되었고요. 좀 열어놓으면은 다시 닫혀있을 것 같은 느낌이 받네요. 방은 이쪽 옆에서 갈 수 있어 보이네요. 그나저나 뛰는 게 왜 이렇게 귀여운지. 내리는 모습이 정말 귀엽지 않습니다. 항아리도 깰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항아리는 못 깨네요. 열심히 튕겨주고 하시고 열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정도 나왔고요. 자, 고쳐봤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잔잔있고 봄을 향대는 이따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안 되네요. 아니 그래도 어플이 있으니까. 여기는 화난 화가 나 있는데 어떻게 뚫어야 되나. 산타 같은 느낌이죠. 마지막 하나까지 다 터뜨렸습니다. 맵을 보면 보스 방이고요. 벽을 흔들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벽을 쳐주는 게 답인가 봅니다. 거대 졸 에어 졸 느낌입니다. 쪽으로만 분출되나 보네. 이 상태에서 뚫고 가면 잘리지 않을까. 잘렸습니다. 오우씨, 움직이지 못하게 하네요. 시간차로 한 마리씩 공격하네요. 점프를 써서 떨어지는 타이밍을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한 마리를 먼저 죽였습니다. 데뷔티하지만 하트의 소중함은 다시 느끼게 되네요. 숨겨져 있다.
자, 제일 싫어하는 부엉이님이 날라오는 소리가 나요. 전체를 돌아다니는 삽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일단 세 번째 단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